우리 인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땐하 이렇게 시시 안녕하세요. 여기 친구는 저기 어디지? 소속이 장시영 선생님.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언이라는 그 선수 홀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으신 거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불편해 보이는 점이 되게 많았어요. 자, 라틴 홀드를 하실 때는 모던 우리 하시는 분들도 라틴을 많이 즐기실 텐데, 그죠? 여기 홀드를 손을 먼저 팔에 결합을 하시고 홀드를 하시게 되면 이게 뜨잖아요, 그렇죠? 라틴은 이렇게 춤을 추시게 되면 불편한 자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 팔꿈치를 남성의 팔꿈치 쪽 위에다가 얹어 놓으시고, 그 다음 나머지 손은 가볍게 그 위에다가 포개 놓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PP 동작에서는 이렇게, 네, 자세를 틀어줄 수가 있는데, 이 자세가 더 많이 틀어지게 되면 라틴 댄스는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안쪽으로 스며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들어갈 수 있다. CPP 동작으로 바꾸시게 되면 팔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동작을 특정 예를 들어보고 그거를 이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룸바를 추실 때 알레마나 동작 같은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힙 트위스트 동작 하시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난 후에 손을 항상 먼저 여기를 잡으신단 말이죠.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 팔을 잡는 걸 너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회전을 하시고 팔을 먼저 잡으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힙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팔도 불편하고 몸도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힙 트위스트 동작은, 네, 안으로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손끝이 더 많이 들어와서 결합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들어오시고, 자, 여기서 팁이에요. 홀드를 하지 않으시고 팔을 쭉 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힙 트위스트 동작, 남자 스텝이 나갔을 때 결합을 시키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으로 팔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동작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세도 바르게 나오실 수가 있고. 그렇지, 한번 더. 알레마나, and two, three. 4, 1, and 2, 3, 4, and 2. 보셨죠? 자, 손을 빨리 결합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예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보통 하실 때는 4, 1, 2, 3. 재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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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게 너무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한번 더. 꿀팁, 2, 3, 4, 1, 2, 3. 자, 손 잡지 말고 들어가면서 and 2, 3, 4. 2 and 3 and 4. 이렇게. 괜찮았어? 그래? 너도 그렇게 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세요. 차렷. 다음번에 또 좋은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을 해야지. 자, 어디가 가긴 어디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